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를 두고 진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수차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실 예산안부터 바로잡아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경제가 참으로 어렵지만 정부 여당의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생과 무관한 선거용 공수표 남발로 이 국면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조삼모사식의 눈속임으로 물가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수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부실 설계된 예산안 바로 잡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시지탄이긴 한데 정부 여당이 야당과 과학계의 R&D 예산 복원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이 보입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 100년 대계라고 할 수 있는 R&D 예산 문제를 냉온탕 오가듯이 졸속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카르텔 운운하면서 과학계를 마치 범죄 집단처럼 취급한 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거위의 배를 가르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R&D 예산은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번 예산 심사에서 복구되기를 기대합니다. 물가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미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서야 우유 등 7개 주품목을 관리하는 물가 안정 TF를 발족시켜서 대응해 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반기 물가 안정이라는 말만 정말 추금기처럼 돌리다가 뒤늦게 부산을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고 내용도 보면 MB 방식을 답습한 것이라서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동절기와 김장철까지 다가오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이 큽니다. 실기한 미봉책 돌려막기로 고물가 태풍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김장철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데 따른 종합 그리고 장기적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국민의 고통을 방치하는 민생 무정부라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